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은 다우지수가 네, 상승과 하락을 네, 공방을 이루고 있네요. 나스닥 지수는 네, 현재 50%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지수는 뭐 올랐다 내렸다 부합권에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장이 완전히 끝나야 네, 상승으로 마감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알것 같은데, 요즘에는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다우가 좀 빠지고, 다우가 좀 오르면 나스닥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네,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고점에서 잘 버텨주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좋게 마감을 했죠. 거의, 양봉을 보이면서, 차트를 보면은,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밑꼬리를 남겨주고 아주 좋게 끝났는데, 다우지수가 버텨만 준다면, 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겠는데, 결국에는 올라가고 끝났습니다. 뭐 하락만 뭐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앞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예, 높아 보이네요. 빠질 것 같으면 벌써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네, 높아 네, 보입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지고 현재 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모양새가 좋아요. 그래서 아직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큰 하락이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네요.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종목에 집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자기 운영 계좌에 운영 자금에 맞게 네, 종목을 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또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종목 수가 많으면 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그리고 작전을 짤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안심종목으로 사가지고 종목이 많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이제 수익 내가지고 팔고 또 많이 빠진 것도 사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는 운영 계좌에 맞게끔 종목 수를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 3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종목 수가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2, 3천 가지고 하는 분이 뭐 15종목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습니다. 5종목 아래로 네,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계좌가 1억짜리 계좌도 종목이 세 종목밖에 없어요. 세 종목. 그것도 그나마 어제 한 종목을 사가지고 세 종목이에요. 네, 시간의 상한가치인 거 제가 어제 오후에 네, 추천했던 거 있죠? 네, 넥스트 아이 시간의 상한가 쳤는데 이 종목을 포함해가지고 세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걸 안 샀을 때는 두 종목밖에 없었죠. 이런 식 종목 수를 저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 보유를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수가 적으면 작전을 짜기가 좋아요. 작전을 짜기가. 그래서 항상 현금 보유를 해가면서 작전을 잘 짜기 위해서 종목 수를 최대한 네, 줄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종목 수가 늘어날 때는 다섯 종목까지 운영을 하긴 해요. 근데 현재는 그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가지고 또 네, 매도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한제당 본주는 매도를 했고 또 우선주만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종목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은 네,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추천한 넥스타이가 시간에 상한가를 쳤네요. 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넥스타이 쳐보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쳤죠. 네, 어제 뭐 상한가 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요. 100만 주가 자그만치 거래량이 시간에 74만 주 가까이 됐고 잘량이 100만 주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 뭐 급등 나올 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어제 저도 많이는 못 잡았어요. 왕창 잡아보고 가려다가 일단 어제 추천할 때 이게 한5%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5% 바닥이 아니라 한5%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많이는 못 샀습니다. 만 주만 샀는데
한 150만 원에서 최하 150에서 한400 정도는 네, 수익이 날것 같네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오후에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단톡으로 추천을 하고 하지. 특히 장중에라든가 더군다나 오후에 오후장에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추천했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5%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고 왕창 매수를 해라 이렇게 좋다 얘기는 못했고 1차적으로 1차 매수하라고는 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약간의 눈치를 채고서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다른 정보 안 했어도 했어야 돼요. 어제 또 약간 오르고 끝난 상태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네, 큰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차트를 접하면 그동안 3,000원 찍고 조정을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다가 1,300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있죠. 올라가는 중에 있고 또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심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안심 종목. 거기다가 업종이 네. 소형주의 의료 정밀. 그리고 팔방미인이에요. 네. 모든 좋은 걸다 갖춘 거예요. 거기다가 네, 테마까지 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좋은 종목이라 바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발굴한 게 아니고 아는 분이 종목을 내 종목을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내 종목이 왔어요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딴 때는 별볼일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내 종목을 본 결과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보석이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 종목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매수를 했고 네, 이번엔 딱 들어맞아가지고 바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네요. 네, 몇번 얘기하지만 종목은 재료가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있어야 붙으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거래량이 없어도 안심 종목은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겠죠. 그런 거는 그런 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있으면은 네, 단기간에 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모든 걸 갖췄어요. 첫째 안심 종목에다가 거래량도 붙었지. 예, 그리고 테마도 있죠. 대선 테마가 있고 그리고 또 소형주죠. 거기다가 또 네, 제약바이오 의료 정밀주죠. 그러니까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네, 추천을 한 겁니다. 네, 대한제당도 그 연말 배당 고배당 주기 때문에 대강하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3,360원 아침에 오전장에 장이 많이 빠질 때 22포인트까지 하락할 때 같이 빠지면서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장이 돌아서자마자 결국엔 또 55원 오른 3,500원대에서 마감을 했네요. 3,400원까지 온다 하면 매수를 하면은 계속 수익이 날것 같고 3,000원 다시 3,000원까지는 네,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도 뭐 에이프릴 H 이것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막 이렇게 붙진 않았지만 아주 죽은 종목은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을 줄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일제약은 어제 추천하자마자 급등이 나왔는데 3,400원대 온다면 여러분들이 또 분할로 매수 가능할 것 같네요.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유상증자 가격이 3,100원이라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네,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 오프라인 교육 특별 이벤트 벌써 자리가 불과 뭐 2, 3일 만에 다 차버렸어요. 13일 날도 차고 20일 날도 차고 그런데 아직 뭐 교육 받을 날이 아직도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꽤 많이 남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21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21일 날 하루 더 강의를 하니까 교육을 이번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으시고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어제 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두 분이 들어와서 21일 날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 자리가 없다 가니까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어차피 요번에, 네, 받아야 될 분은 다 받아야 됩니다. 주식은 알고 해야지. 아,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아, EMTB를 그 떠나신 분들도 결국에는 또 오게 돼 있어요. 딴데 가봐야 전문가 없다고 했잖아요. 뭐, TV 방송에서, 전문 방송에서 광고하고 나오고 하는 분들도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EMTB를 갔다가 다시 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대로 배우고야 돼요. 안 배우고 하면 주식은, 네, 결국엔 당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정지도 당하고, 상장폐지도 당하고, 감자도 당하고, 안 좋은 건다 당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그런 걸 당할 일이 없다고 했죠. 네, 그런 정보를 안 사면 되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고, 또 모르니까 남이 추천해 주는 거 들어가는 거고, 알면은 저 마냥 남이 네 종목, 다섯 종목을 줘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걸 좋으면 뽑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아, 좋다고 하면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줘도 진짜 좋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자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종목 좋은 것 같은데 가면서 와도 실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열 종목이 한 종목 있을까 말까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좋은 걸 골라가지고, 오는 종목은 좋은 게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한테 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네, 제대로, 종목을 볼줄 알고, 주식을 해야, 아, 크게 당하지 않고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또 평생 편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당하고, 까먹고, 큰 손실 보고, 나중에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돈한푼 없이 교육비만 딱 벌어가지고, 300만 원 벌어서 교육 받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현명한 거죠. 왜냐면은, 그분 하는 얘기가 돈 있으면 뭐 하냐, 주식에서 까먹을 걸. 일단 아는 게 문제, 아는 게 우선이지. 맞는 얘기잖아요. 네. 알고 돈 100만 원 해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지. 모르고 하면은 다 까먹을 건데, 그걸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배우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배우러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20대가. 그리고, 60대도 그런 분이 한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드신 분이야, 뭐, 그런 걸알 수가 있지만, 젊으신 분이 그런 걸 알고서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분도 이제, 교육 끝나고 리딩을 한 5, 6개월 받다가 이제 혼자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주식으로 한 30대에 가서는 아마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네, 주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냐, 젊은 나이부터, 네,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훨씬 빠른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교육 신청을 하면은 바로 리딩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파격 이벤트, 네, 원래 500만 원 했다가, 이제 330만 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지금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330만 원의 절반, 네. 아, 카드 결제도 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이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 교육의 내용과 그 질은, 네, 가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500만 원도 싸다고 그다 배우신 분들에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몇십억 주고 배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거죠. 배우는 거다. 행운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은 없다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배우시는 게 좋고, 관심 있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에 상한가 친 거, 한 종목만 매수를 해도, 교육비 나오잖아요. 딴데 리딩비 또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 배우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되질 않아요, 되질. 네, 알고 해도 장이 어려울 때는 될까 말까 하는데 모르고 한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네, 알고 하면 재밌어요, 주식이. 할 만합니다. 남의 종목을 줘도
조만간 이렇게 딱 검토를 해가지고 아 진짜 좋은 종목이지 아닌지 버릴 건 버리고 네 주소 담을 건 담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제대로 배우고 네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네참 끝나고 3시 반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